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요즘 편치 않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되는 어린이집 비리와 아동학대 뉴스들. 일부 어린이집의 문제이겠지만 우리 아이는 괜찮은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최근에도 17개월 된 아이의 멍든 등 사진이 공개되면서 부모들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어린이집에 갔다 온 이후 몸에 난 상처들, 교사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습니다. 17개월 된 아이의 등에 푸른 멍 자국이 선명하다. 크고 작은 상처가 가득한 아이의 몸.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입원 중인 아이를 만났다. 식당을 운영하는 엄마는 집 근처 구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다고 한다. 사고는 그곳에서 났다. 3시쯤에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교사분 담임 선생님이신데 애기가 친구랑 간식 먹다가 다투게 됐고 등에 멍이 들었다고 그 남자 아이한테 맞아서. 어린이집에서는 친구와 다투다 생긴 상처라고 했다. 하지만 CCTV에 찍힌 진실은 달랐다. 사건 당일 교실의 모습이다. 교실 한쪽에서 기저귀를 갈던 보육교사. 다른 교사에게서 아이를 건네봤더니 갑자기 아이의 등을 두 차례 세게 때리고 뒤쪽으로 아이를 내동댕이 친다. CCTV가 공개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가해 교사는 구속되고 원장은 불구속 입건됐다. 그리고 아이의 상처로 봤을 때 추가 학대가 의심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 장면 자체는 학대로 판정이 나지만 그 장면에 세대 맞은 걸로 아이의 등에 날 수 있는 상처는 저희가 볼 때 아니었었어요. 이렇게 등에 멍이 든 정도가 그 세대를 맞은 걸로 들 수 있는 정도는 저희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학대 상황이 좀 의심이 됐었고. 아이의 상처로 봤을 때 CCTV가 없는 곳에서 추가 폭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아이가 원장실에 원장과 한참을 있다 나왔지만 원장실 안에는 CCTV가 없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추가 학대가 의심될 뿐 증거가 없는 상황. 그런데 학대 사건이 알려진 이후 같은 원에 다니던 한 아이의 엄마가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그 전에 재직하셨던 선생님이 어떻게 제 번호를 알고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혹시 이 사건 당한 애가 우리 애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은 원장이 애들이 CCTV 없는 곳에 데리고 가서 학대를 많이 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육교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원장은 평소에도 원장실에서 아이들을 때렸다고 한다. 원장실 들어가자마자 기분 없는 거야. 슬쩍 봤는데 애 팔짝 흔들고 막 팔을 잡고 팔짝 흔들면서 오빠 그만 좀 하라 막 이렇게 막. 아니 근데 그런 특별한 억하신 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문장 우는 거 되게 애매해. 혼낼 거면 원장실 데리고 가라면서 원장실에는 CCTV 없지 않냐고. 원장이 CCTV가 없는 원장실에서만 아이들을 때렸다는 보육교사의 증언. 가해 교사도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한다. 다른 학부모한테 전화해서 어머님 도와달라고. 왜 그러냐니까 원장이 자기한테만 뒤집어 씌운다. 자기도 애를 때렸는데 자기 CCTV 찍힌 거 하나만으로 자기를 몰아세운다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다 인정하셨거든요. 아 그럼 누구 때리는 거 봤다. 뭐 애들 하나하나 울면은 등짝 때리고 엉덩이 때린다. 원장이 아이들을 때렸다는 증언이 쏟아지면서 부모들은 원장의 처벌을 기대했지만 원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저희한테는 뭐 증언을 쓰겠다 도와주겠다 해놓고서는 원장이 뒤에서 이렇게 손을 쓰니까 원장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이 사람들이 그걸 진술서 같은 걸 써서 제출한 거예요. 이 사람들. 보육교사들이 증언을 바꾸면서 원장의 학대 의혹도 밝히기 힘들어졌다. 교사들이 처음 원장의 폭행에 대해 밝혔을 때
큰 충격을 받아 엄청난 일을 당했다는 한 학부모. 엄청 많이 맞다고 말을 그 얘기를 하니까 실토를 하니까 아주 놀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좀 놀래면 좀 안 그래 지금 약간 그대가 숨을 못 쉬었대요. 아버지가 공개한 진단서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산모에게 문제는 없었다고 한다. 촬영했어요. 그냥 저도 뭐 안 알리는데 못된 사람들 진짜 벌을 받게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구립 어린이집 원장으로 오기 전 문제의 원장은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민간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했다고 한다. 시어머니에게 원장에 대해 물었다. 선생으로서의 참 소원, 나는 시어머니가 떠나서 착하더라고. 그러더니만 원장이 되더라고. 근데 그 선생님은 이제 그렇게 계속 진술하고 계신다는데 나는 억울하다. 나는 나만 때린 게 아니라 김 원장님도 뭐 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는 조금 달랐다. 미치니까 그 원인이 다 보였어요. 애들 줄을 세우는 과정에서 큰 애가 줄을 안 서고 쭈뼛쭈뼛하게 뒤에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걔 이렇게 걔를 이렇게 등을 탁 때리면서 이 멱살 이제 잡은 이걸 탁 잡으면서 앞으로 좀 서라고 하면서 그 민원장 지금 민원장 때 민원감으로 계셨던 분은 애들 사태지면서 야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문제가 많기는 많았어요. 이런 어린이집이 중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환해들 굉장히 많았었고 현장을 목격하고 구청에 학대 신고까지 했지만 별 효과는 없었다고 한다. 아닙니다. 때리는 걸 보고 신고하셨나요? 네, 때리는 거 보고 신고했고 그냥 뭐 이런 이런 거 있는데 조사를 좀 안 해봐야 되겠나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하는가요? 마음은 이해는 심장은 이해하고 마음도 얼마든지 이해하지만 저희가 그 어린이집을 갔을 때 어떠어떤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니라고 한다. 그럼 선생님은 그럼 당연히 선생님은 내가 애기 때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선생님은 어디 있겠어요. 학대 의혹에 대해 시어머니인 원장의 입장은 확고했다. 계실 때부터 이제 뭐 어린이집에 뭐 예를 들어서 폭행 사건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런 일. 경찰의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은 원장의 추가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영장을 재청구했다. 같이 뭐 입건된 그 다른 교사들이 새로운 진술을 해가지고요. 아. 여러 가지 뭐 학대 사례가 몇 건 더 진술을 확보해서 그걸로 다시 재청구를 한 거죠. 말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가해진 학대. 부모는 그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길 바랄 뿐이다. 진짜 낱낱이 다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기가 어디서 더 그런 상처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여죄가 누구한테 남아있는지 그것만 다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2009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67건, 3년 뒤인 2011년에는 159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육현장의 열악한 환경이 아동학대를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경남 양산의 한 어린이집. 아침 7시 40분 아이들의 등원으로 13년차 보육교사 서행선 씨의 하루가 시작된다. 서교사가 돌보는 아이들은 총 5명. 아직 말도 잘 못하는 만 1세 아동들이다. 오전에는 어린이집 앞마당에서 야외 놀이를 한다. 5명의 아이들이 뛰놀기 시작하면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몰라 아이들에게서 항상 눈을 뗄 수 없다. 됐지? 그걸로 비비면 안 돼. 됐어.
됐지? 엄마 이거 하고. 이봐, 물 봐라. 엉덩이 다 젖는다. 잠깐 앉아 쉴 틈도 없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금세 점심시간이 돌아온다. 아이들의 점심시간은 11시. 오늘은 맛있는 짜장밥이네. 와, 맛있겠다. 다나, 우리 다나 어디 있습니까? 서툴지만 스스로 밥을 챙겨 먹는 아이가 있는 반면 서교사의 품속에서 떠날 줄 모르는 아이도 있다. 알았어. 저렇게. 되지? 슈. 자, 우리 수빈이 먹어보세요. 식사. 아, 예. 애들하고 같이 밥을 못 먹어요. 제가 밥을 먹다 보면 애들이 그냥 방치가 되기 때문에.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밥을 떠먹이며 다섯 명의 아이들의 식사를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밥 먹는 데만 40분이 넘게 걸린다. 양껏 먹은 아이들을 눕혀 책을 읽어주기 시작하면 하나 둘 잠이 들고 하루 중 제일 평화로운 낮잠 시간이 시작된다. 어지러운 주변을 정리하고 나면 시간은 벌써 1시 반. 서교사도 그제서야 늦은 점심을 챙긴다. 혹시 아이들이 울지는 않을까? 밥과 반찬을 챙겨 아이들을 직접 보면서 밥을 먹는다. 법정 근로시간으로 보장한 1시간 점심시간의 자유조차 보육교사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거의 한 1시 35분 정도 됐는데 좀 힘들... 처음으로 쉬시는 거죠, 지금? 네. 쉰다고 하기보다는 또 이 밥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애들이 또 자리를 비우면 깨기도 하고 또 몸이 안 좋고 이러면 자다가도 막 울기 때문에 밥을 저기 차려 놓으면 이렇게 들고 들어와서 항상 좀 애들 잘 때도 보면서 낮잠 시간이라고 해서 교사가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이 잠드는 이 시간이 보육일지 같은 서류 작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혹시라도 아이가 깨면 그마저도 할 수 없다. 낮잠에서 깬 아이들은 간식을 먹고 함께 놀이 시간을 보내다 오후 4시가 되면 1차 하원을 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때 집으로 돌아가고 맞벌이 부부의 아이나 늦게 하원하는 아이들은 한 대 모아서 통합반으로 돌본다. 다양한 연령대 아이들이 모이니 사고도 잦다. 민재, 민재 아저씨가 찍어가지고 오늘 민재 공부하겠다. 오후 되면 아무래도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아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몇 명 그 안 되는 아이들 그때 이제 조금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때가 가장 이제 혼자는 그때는 이제 혼자 아이들을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서교사는 이렇게 주 5일을 일하고 한 달 126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아침 7시 반에 출근해 오후 7시까지 12시간 가까이 일하는 서교사에게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은 무의미해 보였다. 아이들이 간 뒤에도 거의 매일 늦게까지 서류 작업을 한다는 서교사. 종류도 다양하다. 깜깜하잖아요. 시간이 얼마 안 돼도. 기분으로 이렇게 이제 뭐 누리감 점검이나 투약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안전시설 위생 점검 급안의 출석부 제가 따로 하는 그다음 이제 이거는 기본으로 매일 동그라미를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어린이집 환경 점검에서 개별 원화 현황까지 보육교사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의 양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작년에는 저희가 이거 체크리스트를 체크를 했는데 요 체크리스트가 안 되고
이렇게 또 써야 된다 하더라고요. 이게 막 구구절절하게 야 이거 뭐 이렇게 쓰는 그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일과 중에는 할 수 없는 서류 작업은 교사가 야근을 해야 하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평가 인증을 준비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그 압박감이 더하다고 한다. 보육을 해야 되는데 평가 인증 준비나 감사 준비 때문에 아예 아이들을 보고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냥 놀게 하고 나는 따로 나와서 일을 하게 하고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가정 속에서 갑자기 어떤 아이가 막 돌발 행동을 하고 누구를 때리고 그러면 그 아이는 이제 막 엄청 혼나야 되는 거죠. 선생님 바쁜 거 안 보여? 선생님 같이 못 놀아주니까 좀 잘 있으라고 했잖아. 꼭 이렇게 했어야 됐어?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가 인증이란 일정 기준 이상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국가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평가 인증을 받기 위해 교사들이 준비할 서류들이 많다 보니 오히려 보육을 소홀히 하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자기는 우리 아기가 그렇게 어렸지만 한 번도 안 와본 일이 없대요. 아이를 받을 때 딱 한 번 왔는데요. 그리고 원장 선생님이 앉지 못하게 한대요. 이유는 아이하고 노닥거리 시간이 어딨냐. 어린이집 인증받는 서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해야지. 왜 애를 안고 있냐. 노닥거리지 마라 애랑. 평가 인증을 제대로 받아서 통과하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이 아이를 보는 거다라고 이렇게 교육을 교사들 시키기 때문에 애가 좀 울고 기저귀를 못 갈고 좀 다쳐도 내비두고 평가 인증 이 서류를 작성한다는 거예요. 원장들이 정부의 평가 인증에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인증을 받고 나면 보조금 자체가 틀려진대요. 어린이집에 그 지원을 해주는 보조금 자체가 그러니까 평가 인증을 받아야 원장들이 이제 좋은 거죠. 일이 고되고 힘들다고 아이를 학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취재 도중 만난 보육교사의 대부분이 일이 고되고 힘들 때 아이를 더 감정적으로 대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부 민간 어린이집은 교사들에게 최저임금만을 지급하고 이마저도 편법을 이용해 돈을 돌려받고 있었다. 처음에 이제 급여를 책정하고 들어가잖아요. 그 급여는 이제 주세요. 근데 이제 점심시간, 휴게시간 1시간 빠지니까 그 1시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내놔라. 만약에 주기 싫으면 1시간 일을 더 해라. 계약서에 있는 보육교사의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그런데 실제로는 매일 1시간을 적게 일하고 매달 10만 원씩 차액을 원장에게 반납했다고 한다. 이제 급여 들어오면 당연히 이제 갖다 드리는 거예요. 좀 늦어지면 늦게 준다고 이제 왜 늦게 주냐고. 원장은 자신이 돌보겠다며 아이들을 모아 신규반을 만들고 실제로는 다른 교사들에게 맡기기도 했다. 교사 1인당 아이들은 이제 정원이 다 찼지만 원장님이 또 담임을 맡고 계시니까 원장님이 봐야 할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아이들을 받아서 원장님이 보시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한테 아직 그러니까 걷지도 못하는 아기, 뭐 갓난 아기, 그리고 이제 걸음마 시작하는 아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어린 아기한테 선생님이 더 신경을 쓰게 되죠. 그 겨울 수 빠른 아이한테 손이 못 가니까 이제 선생님 많이 불렀어요. 보육교사 한 명이 볼 수 있는 영세 아이는 3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원장은 자신의 반 아이들을 교사들에게 떠넘겼을 뿐만 아니라 허위 교사의 아이들까지 돌보게 했다고 한다. 이제 원장님까지는 알았으니까 원장님이 봐야 할 아이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나눠서 이제 보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그 인원보다 더 받으니까 그럼 교사가 통이나 우리들끼리도. 경찰 수사 결과 원장은 교사들 모르게 허위 교사를 올려놓고 아이들을 추가로 받았다. 교사 자격증을 이제 갓 취득한 허위 교사는 수사 결과 원장의 친딸로 밝혀졌다. 아이를 돌본 적도 없는 딸에게 지급된 월급은 150만 원.
이 돈은 매달 원장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교사들은 원장의 이런 비리를 안다고 해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한다. 외부로 알리는 순간 원장들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기 때문이다. 뭐 어떤 선생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3개월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너무 과하게 뭐 정말 콩나물 쳐넣어놓지 해가지고 60명을 먹이더라. 그래서 그만뒀어요. 왜 3개월밖에 못했지 하고 확인 전화를 해요. 그럼 아, 이 선생님 아, 우리 식당 가지고 불평해가지고 잘랐어. 그러면 아, 이 선생님 채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블랙리스트죠. 어린이집의 비리를 고발하거나 원장의 말을 듣지 않는 교사들은 따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원장들끼리 공유하고 고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부당한 대우를 견디다 못해 어린이집을 그만둔 김 교사 역시 1년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력서를 되게 많이 냈는데 그 문제가 있는 원의 이름을 지우고 냈어요. 이력서에. 그때는 전화가 거의 100%가 다 왔어요. 심지어 국공립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 일했던 데를 지우고 나니까 가장 최근에 일했던 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했더니 거기요? 그러더니 연락이 없으세요. 그 100% 다. 한 번 이름이 올라가면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 표준 블랙리스트가 있다, 교사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어제 그 보육 그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그 법으로는 안 돼서 리스트가 돌아다니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사람들 이름에 회제되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불편한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원장들이 뭐 활용하거나 그렇게는 안 되게 해야 되겠죠. 전국 어린이집 원장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 회장에게 블랙리스트가 실제 존재하는지 물었다. 그 사실 무근이고요. 그 블랙리스트에 있다 구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뉴스 보도를 보고 그 시도회장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자기들은 못 봤답니다. 다만 이제 교사를 채용할 때 경력 증명서에 보면 어느 어린이집에 근무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걸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이 교사가 평판이 어떻느냐 뭐 이런 것을 뭐 좀 정보를 얻지. 블랙리스트에 대해 취재하던 중 대구의 보육교사들로부터 연락이 왔다. 원장의 횡포를 참다 못한 교사들은 작년 4월 다니던 어린이집을 그만뒀다고 한다. 그날 동안 거의 보육 업무를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청소마다 가는 일이 태반이었어요. 그 평가 인정을 위해서 뭐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정원을 작년 2층에 정원을 더 늘리기 위한 그거를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선생님들 2층 가서 청소해라. 그게 선생님들 불만이 가득 찼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쓰레기 봉투에 밥을 주고. 당시 원장은 야근하는 교사들의 저녁으로 쓰레기 봉투에 담긴 김밥 재료를 줬고 충격을 받은 교사들은 어린이집을 그만뒀다. 그러자 원장은 교사들이 어린이집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며 그만둔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선생님, 제가 저희 근무하는 원에 지금 원장님이 문서를 보여주는데 그게 선생님 생년월일과 이름이 이렇게 해서 저 깜짝 놀라서 예전에 저랑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께서 자세히 보니까 선생님 같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을 찍어서 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내용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블랙리스트가 있구나. 동료 교사가 보내준 문제의 블랙리스트다. 연합회의 결정에 따라 신입 교사 채용 시 참고발한다는 말과 함께 교사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다. 문서를 작성한 어린이집 총연합회의 지역 협회장은 교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고 한다. 선생님들 문제가 이야기가 너무 큰 이슈화가 되어서 이거는 처벌을 안 하고 그냥 덮을 수가 없다. 무혐의 판결이 났어도 이렇게 중앙에서는 이거를 중앙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처벌을 하라고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고. 제가 연합회 회장으로 변화드리는 이유는 협회에서 법적인 기준은 인간이 최소한의 해야 될 그 기준을 어겼을 때 뭐 범죄자를 만든다, 뭐 아니면 그냥 준다 이건데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사소하게 안 봐요 이거를.
큰 사건화 돼 있어요 지금. 변호사까지 불려가서 연합회 중앙연합회 서울의 중앙연합회 가서 불려가서 왜 사건을 이렇게 시켰나 기각되도록 했나 불충실하게 변호사 하지 않았나 공인 변호사가 이러고 되냐 추모까지 당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꼭 이길 수 있도록 해라. 법적으로 제재가 안 된다면 선생님 다른 제재 방법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말해주고 싶고요. 보육교사 일을 계속해야 하는 교사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어떡하지? 여기서도 불이익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에요. 그렇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던 그 사실을 이제 일을 나는 이제 보육위원장에서 떠나야 되겠고 천직으로 알았던 이 보육교사라는 이 직업을 이제 못할 수도 있게 되겠구나. 나는 이제 다른 직업 무엇을 선택하지? 되게 이제 고민에 빠지겠더라고. 전화를 건 어린이집 총연합회 지역협회장을 직접 만났다. 회장님께서 작성하신 건가요? 회장님께 어떻게 올렸어요? 원장님한테 사이트라고 올렸는데 어떻게 사건을 보고 계시고 또 연합회에선 어떤 식의 뭐 대응이나 이런 걸 하셨는지 그런 거 SNS 뽑으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PD님이 그 원장이랑 입장 바꿔서 안 쓴다고 이런 게서 와가지고 문란을 일으키고 또 내 후원에 피해를 줄지도 모르는데 그 방어를 하고 싶은 게 원장 마음 아니겠어? 안 그렇겠어요? 유사한 사람이 있으면 조금 짚고 넘어가고 더 신중하게 채용해라 이런 의미 있을지 사람들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뭐 이름을 다 밝힌 것도 아니고 교사들의 이름을 공개한 원장 역시 블랙리스트는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줬어요. 소소한 거잖아요. 청소 좀 더 시킨 거 시키다 시키다 좀 더 시킨 거 강당이 없다가 강당을 청소해서 되니까 제가 청소도 시킨 거 근데 그게 과연 57명의 깐난쟁이를 다 버려두고 할 일인 말은 제가 봤을 때는 원장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근데도 우리는 이걸 모든 걸 감수하고 올려야 되셔야 되고 최소한의 그냥 원장님이 이름을 줘봐라 그래서 그냥 이걸 준 거죠. 그러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40조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보육교사를 그 일반 근로자와 다름없는 이제 보육교사를 대우하지 않는 그런 인식 때문에 사실 시설장도 자신들이 그 근로자를 고용한 그 고용주라는 고용주라는 사실에 이렇게 따르는 책임과 의무 사항이 있다라는 규칙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별로 이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교사의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특정 아동의 이름을 공유하는 아동 블랙리스트까지 돌고 있다고 한다. 끝나는 거라고. 이제 어떤 학부모가 이제 구청에 구두민원, 그러니까 전화 민원을 넣었대요. 이제 전화 민원을 넣었는데 이제 이 원장은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아이의 엄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 엄마를 정신 차리게 해주기 위해서 이 아이한테 먹어서는 안 될 음식물을 먹이겠다. 도대체 어떤 것을 먹이겠다는 얘기냐라고 물었더니 큰 아이들이 먹는 밥을 그 아기한테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는 소화기관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 밥을 소화하지 못하고 토하거나 설사를 할 거래요. 그게 반복이 되면 그 엄마가 아 내가 원장한테 실수했구나 느낄 거라는 거예요. 원장 선생님이 그 민원 넣었던 엄마들을 모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나가서 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엄마들끼리 모이지 말아라. 모인다 하더라도 어린이집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할 말 있으면 나한테 와서 해라. 보육교사들한테는 절대 한마디의 얘기를 하지 말아라. 올 것 같으면 단체로 오지 말고 1대1로 찾아와서 면담해라. 지난 4월 6살 난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던 엄마 강모 씨는 갑자기 달라진 아이의 모습에 놀랐다고 한다. 첫 등원을 첫날부터 너무 무섭대요. 너무 무섭다고 하더니 둘째 날은 더 심해요. 아예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는데 그 뒤는 좀 잠잠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구나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때부터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말을 안 해요. 입을 닫아요. 어린이집에서 오늘 뭐하고 놀았어? 몰라 물어보지 마. 어린이집에서 오늘 뭐, 누구랑 놀았어? 몰라 생각 안 나. 어린이집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다무는 아이가 불안해
아이의 가방에 녹취기를 넣어두었다. 어린이집에서의 아이의 하루가 녹취기에 고스란히 녹음됐다.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내 귀로 들어오고! 입이 들어가냐? 그게 지금 입으로? 야, 그게 지금 입으로 들어가냐고. 근데 왜 먹냐고. 내려놓으라고. 네가 엎드리고 내가 닦는 거지? 어. 부모가 확인한 당일 CCTV 영상이다. 점심시간 아이가 식판을 들고 순서를 기다리지만 교사는 아이에게만 밥을 주지 않는다. 현재 해당 어린이집과 학부모는 녹취된 교사의 폭언과 차별이 아동학대냐 아니냐를 두고 다툼 중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건 지금 수사기관에서 다 조사하고 있는 거니까. 아니 그럼 원장 선생님, 원감 선생님에게 그 안 물어보셨습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글쎄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얼마 전 어린이집 원감 교사가 주변 어린이집 원장에게 해당 아이를 받지 말라는 전화를 했다고 한다. 우리 서울형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들을 받지 말라고 전화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화를 돌리셨다는데 네. 맞나요? 네. 예, 그랬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왜 그러셨나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셨나요? 혹시 최근에 서울형 어린이집 전화하셔서 문제 있는 엄마들 아이들이 이래 받지 말라고 하셨나요? 문제 있는 몇몇 엄마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받지 마세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어린이집의 비리와 아동학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4월 13명의 국회의원이 어린이집 비리를 막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부정수급하는 돈이 연간 한 저 통계로 보면 한 70억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막아서 성실하게 운영하는 사람들 아니 어린이집으로 돌리면 우선 보육 교사들의 어떤 근무 환경이나 처우 개선도 이룰 수 있고 그러려면 우선 이걸 막아야 돼 막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비리를 조사하는 영유아 보육 담당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허용 비리 의혹이 있는 어린이집을 계좌 추적 압수수색할 수 있게 만들자는 법안이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후 각 의원실로 어린이집 원장들의 엄청난 항의 전화가 쏟아졌다고 한다. 아주 극한적인 거 빼고 그냥 점잖은 게 밤길 조심해라.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우리가 당선은 시키지 못해도 낙선은 시킬 수 있다. 다음번 선거에서 보자. 우리 방으로 전화가 온 것 중에는 불에 태워 죽이겠다든가 뭐 이런 유사한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의 어린이집 총연합회 홈페이지마다 해당 국회의원에게 항의 전화를 하거나 항의 방문을 하라는 독려의 글들이 뿌려졌다. 결국 법안을 발의했던 13명의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철회 의사를 밝혔고 법안은 폐기됐다.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법안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왜 하기는 뭐 압력이 저희가 철회한 건 아니에요. 비례신데 다른 지역구 가지시는 의원님들이 철회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신가 봐요. 그래서 저희 그 대의에 따른 거예요. 저희는 우선적으로 품앗이를 했을 뿐이에요. 저희 그 발의하는 도장 하나 찍어주면 그냥 고맙다. 그걸 찍어줄게. 그래서 가져와서 찍어준 건데 완도 모르고 그냥 찍어준 거예요. 발의를 했는데 내용은 알고 발의를. 아 그러니까 그거 저희가 사실 그건 불의 불찰이에요. 그냥 별 문제 없는 거는 그러면 그냥 다 도장 찍어줍니다. 근데 별 문제 있는 법안을 갖고 왔어요. 저희 마지막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되는 그런 법안을 갖고 왔어요. 네. 그런 법안은 우리 안 찍어주죠.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길 바랬던 학부모들의 실망감은 컸다.
많은 부모들이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비리와 아동학대 이런 걸로 인해서 불안하고 도대체 국가는 어느 정도의 관리 감독을 하고 있나 의구심이 들 때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런 이제 입법이 되려고 했었는데 법 자체를 만들 때는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겠죠. 그렇지만은 원장 단체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내세워서 국회의원을 협박하고 또 국회의원들은 그것 때문에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그 법안을 철회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불신과 분노가 크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지역 회원들까지 독려해 사법경찰권 개정을 반대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저희들 공무원도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 후에 아예 보육을 맡는다면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근데 공무원들이요 정말 모르거든요. 예, 법을. 그래서 최근에 6개월에 바뀌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 1년 아무리 말해도 1년 6개월 안에 다 바뀝니다. 법도 모르는 분들이 사법까지 행사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좀 반대를 했습니다.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반대한 거지 정확한 전문적인 지식 법을 가지고 집행한다면 저희 반대할 이유가 없죠. 공무원의 자질이 문제여서 반대했다. 예, 그렇습니다. 근로자의 취업을 막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거나 배포하는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5년형은 노동법이 규정한 최고 형량으로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공유가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말해줍니다. 아동학대와 비리로 얼룩진 일부 어린이집에서 제대로 된 양육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학부모가 교사를 불신하고 교사가 원장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없는지. 그 시작은 공개와 신뢰에 있다고 합니다. 마포구에 위치한 한 구립 어린이집의 등교 시간. 보통의 어린이집은 입구에서 아이와 헤어지지만 이 어린이집의 등원 모습은 다른 곳과 조금 다르다. 부모가 교실 안까지 들어와 교사들과 인사하고 그날의 준비물까지 꼼꼼히 챙긴다. 일단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아이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바로바로 또 올라와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호 교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전에 어린이집 다른 데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문 앞에서 똑같죠. 문 앞에서 이따 봐 이러고 안녕 이러고 갔죠. 그때는 그래도 편하게 나셨을 텐데. 근데 불안했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아놨으니까. 열린 교실이 가능한 이유는 이 어린이집이 부모들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 방식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마포구청이 공동육아단체에 위탁해 2009년 처음 문을 연 이후 나름의 교육 철학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이들은 매일 인근 공원으로 나들이를 간다. 꽃과 나무가 있는 산 속에서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노는데 그 곁에서는 항상 보육교사들이 있다. 야외 활동이 많은 대신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두 명의 보조교사를 따로 고용했다고 한다. 혜민이 네가 손에다 해봐. 큰 반 같은 경우는 20명의 교사가 한 명이에요. 근데 솔직히 큰 아이들이라 그래도 7살인데 7살 아이들을 20명을 혼자 보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사들 인력이 좀 많고 큰 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조선생님이 두 분 같이 계시는 거거든요. 나들이를 마치고 온 아이들의 점심시간. 담임교사가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보조교사는 점심 식사 준비를 한다. 식사 준비를 하느라 아이들을 방치하는 일은 없다. 제가 만약에 혼자서 배식을 하게 되고 뭐 청소적인 부분이나 만약에 저 혼자서 많이 하게 된다면 아이들하고 상호작용이나 이제 아이들 살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부분들을 많이 보충을 해주시고 제가 아이들한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도 하죠. 예. 보조교사 이외에도 교사들이 온전히 아이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보육 이외의 일도 최대한 줄였다고 한다. 과외 근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선생님들이 뭐 환경을 꾸며야 되는 일이라든지 그 외에 남아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저희는 일단 환경은 부모님들이랑 소통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안 하는 걸로 좀 합의를 받고,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랑 이 교육을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없애는. 부모들에게 공개되는 또 한 가지, 바로 어린이집의 회계 내역이다. 빠듯한 살림살이지만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한 덕분에 지원금을 유용하거나 비리를 저지를 수도 없다. 아이들을 데리러 온 부모들은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열려있는 교실 덕분에 아빠와 노는 아이들은 신나지만 교사들도 처음에는 이런 환경이 낯설었다고 한다. 첫해는 어린이집을 개방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선생님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이렇게 안 보시다가 들어와서 보시니까 선생님들만 열심히 보실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의 행동이 어떤지 이런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되게 막 이런 거는 아니잖아, 이런 건 아니잖아, 이런 불만이 굉장히 민원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갑자기 중간에 막 들어오시고 교실 문을 여시고 이렇게 하셨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식하고 표현 겉으로 표현이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좀 불편하고 그랬죠.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친해지고 친밀해지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편해지고 어렵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교사들과 함께 육아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크고 작은 소모임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에 관련된 정보를 나누고 무엇이 아이들을 위한 최선인지를 고민한다. 어떤 안반이라든지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또 교구가 필요하다면 부모들이 직접 팔을 걷고 나선다. 아이들이 가지고 놀 장난감을 만들면서 부모끼리의 친분도 돈독해졌다고 한다. 어린이집에 꼭 거창한 교육 철학이나 남다른 특별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교실의 문을 열고 교사가 부모들과 소통할 때 어린이집의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고 원장은 말한다.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듦으로써 부모들이 아, 내 아이의 반 아이의 부모가 누구구나.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면서 서로가 신뢰관계가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이 신뢰가 생기게 되면은 그 아이들은 당연히 그 신뢰 속에서 자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또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닫힌 교실 문이 열리고 부모와 교사 사이에 신뢰가 쌓일 때 그 신뢰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는 양심적인 어린이집과 교사들의 노고가 일부 교사들의 학대와 비리 문제로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PD수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